역시 강북은 분위기가 있어, 그치? 너도 아령 언니 전화번호 몰라? 우리 엄마 그러는데 전화번호 바꿨대. 안 가르쳐줘. 궁금해? 어. 얼굴은 사진 봐서 알 테고 얘기 안 들었어? 자세한 거 몰라.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는지 어떤 사정으로 그 엄마랑 이혼한 건지 넌 좀 더 아는 거 있나 싶어서 보자고 했어. 알지. 너무 잘 알지. 자세히 좀 얘기해봐. 은하 언니, 아니 아령 언니, 너무 안 됐어. 그 언니나 엄마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엄마 무남동녀 외딸이니까 중퇴하고 너네 아빠랑 결혼을 했댄다.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니네 엄마, 우리 엄마, 그리고 그 언니네 엄마 다들 아는 사이였대. 근데 니네 아빠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고 니네 엄만 20살 꽃띠에 탤런트 됐지? 캠퍼스에서 형부 겸 선배를 어울리다가 사랑이 싹튼 거야. 그 왜 드라마에서 흔히 말하는 두 글자 있잖아. 그래가지고 너 가지게 된 거래. 우리 아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? 그렇지. 그리고 또 니네 엄마가 아령 언니네 엄마를 언니 언니 하면서 그렇게 또 따라 떼네. 완전히 그 드라마 사랑의 기쁨 스토리야. 어쨌든 니네 엄마 그때 잘 나가는 탤런트였는데 임신했으니 어쩌니? 학교 휴학하고 세상 아무도 모르게 너 태어난 거야. 그리고 니네 아빠는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고백 탁 하고 이혼해달라고 했대. 그러니 하늘이 안 무너졌겠니? 언니 언니 따르던 후배랑 남편이랑 남몰래 사랑으로 피덩이까지 낳고 이혼해달라고 그랬대.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혼 도장 찍을 때 그 언니 엄마 임신 5개월이었댄다. 그 언니 엄마가 천사표라서 눈물 쏟고 5살짜리 아령 언니 데리고 한국 땅 떠나준 거야. 그리고 미국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필 또 자폐아였대잖니. 글쎄 안 그렇겠니? 임신 중에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. 믿었던 남편이랑 후배한테 배신당해 이혼당해 오히려 정상인 게 이상한 거지. 그럼 아령 언니 밑으로 동생 또 있겠네? 죽었대 11살 때. 집 잃고 누구한테 납치당했었는지 야산에서 얼어 죽어 있더래. 아령 언니 중학교 때 그 아들 치료비로 있는 돈 다 날리고 한국 나왔대거든. 걔 죽고 충격으로 그 엄마 실명했대잖니. 정말? 어, 우리 오빠도 한번 만나봤대. 완전 실명. 그래가지고 아령 언니가 복수하기로 결심한 거래. 그 엄마 눈 먼 거 보고. 솔직히 이해되지 않냐?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 빼앗기고 그리고 밑으로 남동생 자폐아로 태어나 또 죽어. 엄마는 눈 멀어. 혼자서 벌어서 공부해 생활비 대. 정말 그런 맘 먹겠다. 아령 언니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몇 팀씩 뛰다가 교통사고까지 났었댄다. 너무 불쌍하지. 울어? 너무 기
기막혀. 맞아. 나도 정말 놀랄 노짜였어야. 그래가지고 아령 언니가 오로지 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마음으로 주황 오빠한테 접근한 거래. 그런데 너 입원한 거 보고 도저히 가슴 아파서 포기하고 파리로 떠난 거랜다. 어쨌든 너도 동생 아니니 너 결혼 결정한 다음에 돌아오고 그 언니가 주황 오빠 부모님한테 자기 나쁜 년이라고 그럴싸한 남자 만나려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꼬신 거라 그러고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판 깨뜬다. 너네 엄마 아직 의상실 계시지? 아니, 아, 집일 거야.